아마 이분들을 무대 위에서 본다면 평범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른한 듯 힘이 없는 듯한 그들의 음악. 하지만 그들은 관객들을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락그룹, 넬의 소식인데요. 넬이 이번에 3집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었는데 제가 직접 그 공연장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그들의 공연 정말 보증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3집을 낸 넬의 네 남자 만나보시죠. 여러분, 치료가 필요하시나요? 여기에 음악 치료사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국의 레디오헤드, 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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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하시죠? 잠시 자고 있었어요. 그룹 넬이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 그룹 넬을 3집 발매 기념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이죠.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을 못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편하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새 노래로 팬들과 만난 그룹 넬.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남에 긴장이 되긴 되나 본데요. 하지만 변한 듯 변하지 않은 여전히 서정적인 사운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공연 때마다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넬의 진가를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팬들도 2년간 새 노래를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마니아층을 몰고 다니는 넬에게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외우고. 네, 그래서 정말 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런 자식을 꼭 낳고 싶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노래 가사를 이틀 만에 외울 수 있는 딸이나 네, 아들을. 그런 열정과. 예, 네. 제가 정리를 너무 잘했나 보죠. 예. 네. 그룹 넬은 지난 2001년 데뷔해 포스트 서태지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소속사를 옮기고 2년 만에 3집 앨범 힐링 프로세스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룹 넬의 음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네요. 노래 너무 잘하시죠? 넬이라는 큰 색깔을 잃지 않는 한에서는 나는 변화나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러다 보니까 곡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이 이제 넬이라는 어떤 팀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이번에 드럼 치신 재원 씨도 노래를 예 여기 넬은 기본적으로 다들 노래를 다 잘하시는. 그럼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서먹 할 줄 알고 제가 어제 급조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음악은 변함이 없어도 새 노래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을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해야겠죠? 이번 선물은 그룹에서 드럼을 맡은 정재원 씨의 대변신! 보컬로 변신한 정재원 씨의 무대 정말 특별한데요. 블러의 쏨투라는 곡이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즐거워하는 것 같네요. 지금 여태까지 공연 중에서 가장 즐거운. 새 앨범 발표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계획 중인 넬. 그동안 보여줬던 공연보다 더 많은 공연으로 팬들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만도 벌써 두 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넬을 좋아하시는 팬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땡큐라는 곡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야, 좀 대단하네요. 11월 달에 지금은 아마 조그만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 진짜 이렇게 손만 내밀면 한국장 같은? 예, 손만 내밀면 닿을 거리에서 팬들과 함께 아마 어쿠스틱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지금 3년 내내 사실 이 공간에서 크리스마스 인 넬스룸이라고 해서 3번을 공연을 했었는데 아마 또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 그냥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이제는. 늘 한결같은 음악성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 넬. 이번 새 앨범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올 가을 넬의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하세요.